skate from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차준환 선수의 첫 올림픽 무대, 개인전 첫 무대입니다. 단체전에서 6위를 했었고 지금으로서는 단체전 때 77.70을 얻으면 무난하게 본선에 갈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아무는 데이빗 윌스, 음악은 집시 댄스.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잘 수행해 준다면 충분히 본선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 네, 성공시켰습니다. 네, 표정 연기 좋고요. 빠르게 밀고 와서 트리플 악셀. 시계 반대 방향에서. 네, 좋습니다. 성공시켰습니다. 점프는 두 개 다 성공. 이제 나머지 점프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집중해서 성공시켜 준다면 좋겠습니다. 여자 선수만큼 아름다운 레이베스 팀. 숨 쉬고 집중해야 됩니다. 남은 점프 트리플 러츠. 좋아요. 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점프 세 개 다 끝났어요. 이준영 위원이 이제 웃는군요. 네? 긴장 많이 했죠? 아, 정말 떨렸습니다. 플라잉 카멜 스핀. 차준환 선수의 특기인 스텝 시퀀스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빠른 템포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음악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죠. 동작이 아주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빠른 템포 유지할 수 있는 선수 많이 없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스퀀스 끝나고. 네, 마지막 체인지 코치 스핀 하나 남았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축도 좋고요. 네. 차준환. 네, 2분 48초. 너무 잘해줬어요. 아. 다 파란색이에요. 네. 초록색이죠. 아, 네. 초록색. 네. 네. 오. 힘이 붙었어요. 차준환 선수. 아, 본인도 네. 연기에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속도감도 느껴지고요. 그 속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도약으로 이어지는 훌륭한 점프들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77.70만 넘기면 확실히 간다 그러는데 네. 미안하지만 80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넘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악의 매치가 정말 좋았어요. 빠른 테크닉에 경쾌한 연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군요. 네. 아, 너무 잘해줬어요. 네. 퍼포먼스가 참 좋은 선수죠. 80점 넘겠어요. 네.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미 네, 팀 경기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9.24점이나 경신한 선수입니다. 세계적으로 네.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뜯어볼까요? 네. 최선을 다한 네, 도약이고요. 부드럽게 무릎 흐름을 이용해서 또 한 번의 3회전 연결합니다. 네, 랜딩하고 이제 이게 시계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트리플 악셀. 이제는 그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점프도 높아지고요. 회전도 빨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지는
차준환 선수예요. 네, 민이 어떻게든 점프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표정도 보이고요. 네, 연속 점프 트리플 트리플. 지금 뭐 기술 점수는 이미 40점을 훨씬 넘겼고 GOE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구성 점수 PCS에서 7점대 8점대네요. 네, 당연히 8점대 넘어줘야죠. 두 개 남았어요. 네. 넘었어요. 그리고 7.96, 7.89, 7.68. 네, 네. 퍼포먼스 컴포지션. 네, 8점대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8.07 남았네요. 네. 네. 자, 80점 넘겼어요. 네. 지금 봐서는 80점 넘겨요. 충분히 넘겼습니다. 네, 최고 점수 나옵니다. 내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군요. 네,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뒷그룹에서 말이죠. 그렇죠. 네. 올 시즌에 시니어를 데뷔했습니다. 이 첫 시니어 첫 시즌이에요. 브라이언 홀스 코치 저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보고. 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수경 리더인가요? 네, 팀 리더입니다. 우리나라 팀 리더. 점수는? 83.43입니다. 83.43. 최고의 연기. 그렇습니다. 퍼스널 베스트. 네, 9점을 올렸는데요. 6점을 더 올립니다. 올림픽에서요. 4위로 네. 올라가네요. 코드러플 없이도. 와. 네, 그렇습니다. 4회전을 빼고도 이런 점수를 받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83.43 퍼스널 베스트를 세우면서.